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보게 되면 세 가지. 강강누련, 연합누련, 그 다음에 운동누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양도 같이 알아둬야 되는데, 우선 강강누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감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누련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누련은 그거를 이제 운동, 근육에 이렇게 근육 같은 거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자, 근육으로 좀 이렇게 그릴게요. 근육에 붙어 있어서 이 이제 이 자극을 전달해줘서 근육을 운동시키는 겁니다. 뭐 근육을 수축해라, 뭐 이완해라 이런 식으로 그 강강뉴런과 운동뉴런을 연합시키는 거를 우리가 연합뉴런이라고 해요. 됐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연합뉴런이 뇌예요, 뇌. 그러니까 머리 때리지만 뇌세포 죽어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어렸을 때안 해봤나? 어쨌든 그게 뇌세포들이 이런 연합뉴런들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뇌가 다 이걸로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각을 받아들이고 뇌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 누가 내 머리를 때려. 그럼 그 때린 걸 판단해서 이거를 화를 내 아니면은 그냥 웃어 해가지고 판단해서 얘한테 명령하는 거죠. 운동신경으로 해가지고 때린 머리, 그 머리 때린 머리가 아니고 머리를 때린 손을 치워 하면서 내 손으로 딱 이렇게, 이렇게 때려라 막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거.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은 이런 방향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강강뉴런, 이걸 구심성 뉴런이라 하는데 이것도 물리 용어예요. 이제 원운동을 할때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를 구심이라 그러고, 구심력이라 그러고 바깥으로 여기 물체가 이렇게 운동할 때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를 원심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강강뉴런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 쪽으로. 그래서 이걸 구심성 뉴런이라고 그러고, 연합뉴런은 얘네들을 연합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 척수,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하는 거고, 감각과 운동뉴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연결,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뇌 같은 경우는 판단이 들어가겠죠. 대신 척수 같은 경우는 판단 없이 바로 운동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반사, 무조건반사를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자, 반면에 운동뉴런이라는 거는 원심성에서 이제는 얘는 안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게 구심성이라고 한다면 운동뉴런은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라. 그래서 반응 명령을 내리는 거여서 원심성,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뉴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마리집 있죠? 여기는 마리집 있고 여기도 마리집이 있는데 여기는 마리집이 없네요, 연합뉴런은. 그래서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뉴런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집 신경이 있는 건 이런 것들, 연합뉴런을 제외한 강강뉴런이나 운동뉴런은 특징이 마리집이 있으면 흥분 전달 속도가 빨라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뭐 빠를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리집이 있으면 흥분 전달 속도가 빠르고, 이게 왜 그러냐면 랑뷔의 결절에서 흥분 전도라고 해서 이제 도약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잠깐 그림이 나왔지만 여기 떨어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떨어져 있는 부분이 랑뷔의 결절입니다. 랑뷔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냥 랑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보게 되면 여기서 전달을 할때 얘는 쭉 신호가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데, 얘는요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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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되니까 껑충껑충껑충 뛰어가면서 전달해서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민마리집, 민무늬 이런 것처럼 마리집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흥분 전달 속도가 느리다. 이 정도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리집 신경은 축삭돌게 마리집이 있고 어떻게 흥분 전달이 빠르다. 도약 전도라고 그러죠. 그냥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없는 거를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연합뉴런이죠. 그래서 이거는 축삭돌기 전체에서 흥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좀 느립니다, 마리집이 있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네들의 모양도 알아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앞서 봤던, 좀 지울게요. 앞서 봤던 가장 기본적인 뉴런의 형태 있죠. 그 뉴런의 형태가 바로 연합뉴런과 거기에 지금 이제 마리집이 있으면 운동뉴런이 되는데, 강강뉴런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잘 기억해두면 돼요.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약간 변태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감각적이야. 여기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렇게 공부했거든 옛날에. 이거 변태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도 더듬고 여기도 더듬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요거를 조금 체크해두면 돼요. 모양 딱 봤을 때, 아, 얘는 감각이고 그 다음에는 연합관, 저기 운동인데 랑뷔의 결절, 아니 저기 뭐야, 마리집 없으면 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죠? 좋습니다.